아니, 다들 이쁘게 생겼다. 똑똑하고, 응? 어쩜 이렇게 또 똑똑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아, 할렐루야. 내가 달려갈 길과 주위에서 받은 사명으로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제 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이제 한 50년 정도 되는데 50년 동안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서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 원래 이제 그 다음에요. 고담. 이렇게 하면 고담으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제가 젊었을 때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8살 때의 모습인데 이제 18살 때 제가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를 교회로 전도한 친구가 지금 그 교회 장로로 있어요. 광원이라고. 집은 이제 안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몇십 년 만에. 그러니까 나보다 더 늙었더라고. 머리가 다 빗겨져가지고 골골거리더라고. 근데 야, 너 죽기 전에 우리 한번 해외 여행, 선교 여행 가자. 그러니까 아, 자기 짐 들고 다니는 거 자신 있다고. 자기가 짐 들고 가겠다고.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간 지 얼마 있어서 그 교회에서 오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게 오관성 목사님. 지금은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죠. 근데 그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새는 그런 부흥회가 없는데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옛날에는 아주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면은 토요일 새벽까지 끝냈어요. 부흥강사도 진짜 목이 다 쉬고 교인들도 다 쉴 정도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교회 문 앞에서 얼쩡얼쩡거리는데 그때가 바로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 하나가 나오더니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이죠. 부장 선생님이 날 들어 이게 청년 우리 교회 나와? 그래서 네 여기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 하나가 결석을 했는데 애들 가르칠 선생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날 돌아와서 그 주일학교 애들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 난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랬더니 걱정 마세요. 그래서 계단 공과 책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먼저 읽어보고 성경도 이게 다 나오고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치는가 다 있으니까 요거대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때 가르쳤던 내용이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처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제가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놀라운 사실. 그게 뭔지 아네? 그리고 내가 애들을 이렇게 잘 가르쳤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까지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애들을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이 어린이 사역자가 된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어린이 선교를 이제 하면서 애들 전도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이제 애들이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탁 주시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야. 그 말씀의 내용이 이거야. 네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일평생 해야 될 사명이다. 이니다 아니고 이다. 죽는 날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너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잖아요. 그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주님이 그냥 쫘락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뭐지? 그때까지만 해도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뭔 역사지? 근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영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예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좋겠지? 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다 가르쳐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어떻게 해라 하고 말씀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어떤 대학을 들어가면 좋을까요? 서울대는 내가 실력이 안 되고요. 연세대학교는 좀 그렇고요. 어디 갈까요? 그럴 때 주님이 고려대학을 가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대로만 하면은 잘 될까 안 될까? 잘 돼요. 잘 되잖아. 대답을 해.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부터 제가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결심을 했어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교인이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신체 검사를 하러 갔는데 백혈액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기침이 그때부터 이제 멈추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계속 폐결핵 약을 그때부터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게다가 어머님은 또 암으로 돌아가시고 참 가난과 고난과 그런 그 환란이 계속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5년 동안 결핵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야만 했어요. 주사도 혼자서 맞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은 의사 선생님이 놔주는데도 울잖아. 왜 울어? 나는 혼자서 났어요. 혼자서 주사를 그러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위장병이 걸린 거야. 위장병이. 그래가지고 한 8개월 정도를 설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장이 거의 움직이지가 않는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소화도 안 되고 병원 들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난 이제 죽었다. 이제 절망에 빠진 거야.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서울시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만 살려주시면 100만 명을 주님께로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00만 명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100만 명을 내가 전도할 텐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손해보겠어요? 내가 살면 100만 명을 전도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뜨끔했나 봐. 진짜로 하나님이 내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신학 공부를 잘 하다가 25세에 농어촌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진짜 그때 세웠던 천막교회예요. 내가 저기서 우리 여기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7살 때부터 나는 책을 글을 잤으니까 내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옛날에 책을 좀 많이 읽어. 맨날 컴퓨터만 보지 말고 책을 많이 읽어야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손녀는 지금 하루에 10권에서 20권씩 읽어요. 우리 손녀가 7살인데 그 어린이집 거기 그 단원 도서관에 우리 손녀가 제일 책을 많이 빌려가는 7살인데 넌 몇 살이야? 7살이야? 하루에 몇 권 읽어 책? 안 읽어? 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약 6, 70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28살 때부터 인용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를 전도하려면 인용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용극을 한 게
지금까지 5천여 회 이상을 공연을 했습니다. 5천회. 28살 때부터 지금까지 5천회 이상의 공연을 했어요. 아마 더 했을 것 같아, 내가 그때. 근데 대충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35살 때부터 어린이 선교단체를 창립을 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그때부터 어린이 선교로 시작을 한 것이니 교회 교육 선교회. 그리고 36살 때부터는 어린이 청소년 연합 캠프를 시작해서 매년 2,000명에서 4,000명 되는 어린이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어린이 캠프를 제가 인도를 한 게 거의 한 200번 이상의 어린이 캠프를 제가 주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37살 때부터는 해외 선교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30여 개국에 160회 이상의 해외 교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어린이들의 어린이 선교를 하겠다고 막 이렇게 날뛰는 사람이 보니까 없어. 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요새는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자를 만들어야, 그래서 요새 이제 제자 만드는 일을 위해서 뛰고 있는 거야. 47살 때부터 어린이 찬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등 150곡인데 옛날을 만든 자료라 그래. 150곡을 만들었어요. 뭐 홍해 바다 건너 그것도 다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인연극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도 내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면 우리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내 문제를 내가 붙들고 그냥 맨날 실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사니까 그럼 너 혼자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한번 생각해보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 네팔 선교를 지난 10월에 갔다 왔는데 뭘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짠! 야, 이거 네팔에서 인형 세미나 한 거야. 인형. 네팔 사람들이야. 난 네팔이라고 그래서 다 팔이 네 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두 개더라, 팔이. 근데 이렇게 세미나 어린애들이 인형도 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들 많이 모이는지 몰라. 이게 히말라야가 1년 44철 보여요. 어디서 봐도 히말라야 산이 다 보여.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세미나 한 겁니다. 여기 이제 트리실로에서 네, 인형극 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해발 3,000m 되는 곳인데 애들이 이렇게 많아. 난 산 꼭대기 올라가면 사람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거기는 산 꼭대기 올라가도 사람이 바글바글해. 신기한 나라야. 왜? 집 지을 때가 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산 위에 이렇게들 많이들 모여서 공부도 하고 교회 모여 예배드리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네. 예, 이렇게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 우리가 이제 올해는 이제 제가 세부를 갔다 왔는데 그 사진은 제가 올리지 않고 이제 앞으로 또 7월에 지금 민도로 섬에서 이제 목사님이 와달라고 해서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아직은 건강이 있으니까 제 나이가 벌써 54년생이니까 내년이면 만 70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아직 창창해. 우리 어린이들은 창창해. 근데
내년에 우리 어? 70인데 내가 이렇게 하고 살다가 죽으면 누가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늘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사명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셨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풍선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어린이들이 이거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늘에 햇님도 만드시고, 또 달님도 만드시고, 또 수많은 반짝 빛나는 별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짠! 별. 네. 별이. 이게 별이야. 꽃 같아? 별이라고 그럼 별인 줄 알아. 좋아. 호트리만 진짜 별같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별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풀도 만드셨어요. 나무나, 그 다음에 풀, 야채, 도마도, 참외, 이런 것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탁! 거문은 그냥 뿡! 하고 생기는 거. 한번 해봐. 탁! 해봐. 탁! 그래가지고, 거기에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열리고, 꽃도, 네, 꽃도 소담스럽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와, 예쁜 거. 할렐루야. 근데 이 꽃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레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곤충이라고 해요. 곤충. 응? 곤충이야, 곤충. 이제 하나님이 곤충들을 곤충하다? 곤충? 곤충. 벌레. 영어로는 인셉트.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잠자리도 만드시고 잠자리도 만드시고 우와 잠자리 구육이야. 아니 참 아니 되지 망했네. 이구야. 아니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 녀석이. 네? 참 이상한 녀석이네. 자 우리 그래 가끔 이럴 때도 있어. 가끔 이럴 때가 있어. 응? 이게 풍선도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안되겠다 새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새도 만들었어요. 새는 부리를 만들어야지. 딱 꺼가지고 이렇게 톡 쳐봐. 와 이렇게 백조도 만드시고. 근데 눈은 없어요. 눈도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고 눈도. 백조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만 있어. 동물들 애니멀을 만들어야 되겠다. 동물들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우와, 자, 너도 해봐. 꼭 해봐. 우와, 신기하다. 야, 강아지도 눈 그려야지. 옳지. 강아지도 눈 만들자. 옳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 강아지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아이고 이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곤충들이나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개 봤어요 못 봤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고양이 봤어요 못 봤어요? 걔네들은 하나님을 몰라. 안 되겠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야.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어. 이미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똑 닮은 사람을 만든 거야. 짜자자잔.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똑같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네. 그리고 에덴 동산에 거기에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나무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 너희들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죽는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안 따먹을게요. 너도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요. 안 따먹죠. 안 따먹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 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응? 어디 갔었는데?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했네. 순종. 그럴 때는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면 복을 받아요. 알았죠? 네. 순종을 잘해야 돼요. 집에서도 엄마 아빠 말씀을 순종을 해야지 복을 받을까 안 받을까. 순종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면 마귀 때문이었어요. 이 마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마귀야. 우리 어린이들이 이 뱀은요, 이 마귀를 상징하는 거야,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 뱀이 아주 흉악한 녀석이에요. 눈도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눈도 이상해. 하나님은 없다! 근데, 하와야! 하와야! 엄마 왜? 어머, 하나님이 이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먹으면 죽어야. 아니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뭐, 정말?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정말? 그리고 똑똑해져. 정말? 먹어봐. 먹어봐. 정말 먹어도 될까? 그래가지고 하와가 하나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그래가지고 또 아담한테 가가지고 아담 이리 와봐. 왜? 이거 먹어봐. 어디 갔어? 얘들아 여기 하나 어디 갔니? 이거 먹었어? 안돼 이거 먹으면 안돼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야. 안 죽었잖아. 안 죽었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똑똑해진대. 정말 맛있어? 맛있어. 나도 하나 먹어볼까? 먹어봐. 나도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아담이 또 따먹었어. 이렇게 따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된 거야. 죽는다고 갑자기 퍽 죽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갑자기 두려워졌어. 병이 생긴 것 같아. 아니 무서워. 이 마음이 항상 기뻐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막 두려움이 항상 가득하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오늘도 아침에 인형극 하고 왔는데 유치부 애들 인형극을 해주는데 두 아이가 인형이 나오니까 울기 시작한 거야. 붙잡아! 7살짜리가. 그래도 3살, 2살짜리가 인형 보고 우는 건 그럴 수가 있지. 근데 7살짜리가 무서워 그러면서 우는 건 이상. 걔가 두려움이 가득한 거야. 응? 그래서 마음에 그렇게 두려움이 가득하니까는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이제 이따 보겠어요. 인형 나오면 막 우는 애는 저기 와서 축사 받아야 돼. 인형이 나왔는데 막 우는 거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니까 잠을 못 자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무서워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는 항상 기뻐야 돼. 정상이 돼야 돼. 옛날엔 애들이 다 정상이었는데 요새 이상한 애들이 많아. 여기 그런 애 없죠?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들락날락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게 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불안하니까 막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야. 돈이 많은데도 또 돈을 뺏는 거야. 남의 걸. 칼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막 돈을 뺏는 거야. 돈 내놔. 가지 내놔. 가지. 너희 금이야. 진짜야. 가지야. 가지야. 안 넣어. 그래가지고 어우 친구들 걸 막 뺏고 동네 사람들 걸 막 뺏고 막 칼로다가 막 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나니까 복수를 하겠다고 또 이번에는 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칼로다가 복수를 해야 되겠어. 지난번에 내가 당한 걸 생각하면 원통해. 응? 야! 안 나가냐? 왜 안 나가는 거야? 다시 야! 이렇게 화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막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미사일? 이야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쏴야 되겠어. 응? 그래가지고 막 김정은이란 사람은 날마다 미사일만 만들어 쏘는 거야. 먹을 것도 없는데 다 굶어 죽는데도 미사일만 만들어서. 응? 응? 박수! 홍콩! 맨날. 근데 이게 공정에 붙어 있으면은 이게 인공위성이 되는 거야. 이게. 아? 박수! 저게 이렇게 안 떨어져. 인공위성은 공중에서 안 떨어지는 거야. 플라넷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다음 주에 날 와봐야 돼. 저거 떨어져나 안 떨어져나. 다음 주에 날 와봐야 돼. 응? 그런데 이렇게 맨날 전쟁만 하고 싸움만 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평화가 사라져버렸어. 사람들이 전부 전쟁만 하고 그러니까 막 죄만 짓고 나중에 보니까 다 지옥을 가는 거야. 사람들이 다 지옥을 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슬퍼졌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이 천국은 안 오고 다 지옥으로만 가니까 천국에 손님이 없잖아. 손님이 가게에도 손님이 많아야죠. 근데 손님이 없어. 다 어디 갔나 보니까 다 지옥가 있어. 이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안 되겠다. 사람들이 천국에 오게 하려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예수님을 죽인 거야. 죽였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슬펐겠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약을 발라드리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몸이 썩지 않게 약을 발라주려고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무덤 속에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안 계시네?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계셔? 누구를 잡고 있느냐? 어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는 이제부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다 천국에 간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동네 동네마다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감사교회, 찬양교회, 기독교회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야. 할렐루야.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 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비행기야. 구원 비행기야. 와. 여러분, 필리핀에까지 이제 목사님이 가시는데 어떻게 가요? 비행기 타고. 목사님 수영 잘하니까 바다에 가서 수영해서 가면 되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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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에서는 못 가요. 수영을 해서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필리핀까지는 가다가 가지도 못하고 인천 앞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잠만 자면 돼. 이렇게 눈 감고 눈 떠보면 필리핀이야. 와, 눈만 감았다 뜨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도 예수님, 난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고 눈 떠서 눈 떠보면 천국이야.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돼. 근데 나는요, 그동안에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엄마 말씀도 잘 들었어요. 그런 거 따지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만 믿어야 돼.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야. 아멘.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야.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비행기가 돼가지고 천국으로 휙.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꽉 붙잡아야 돼. 예수님을. 예수님만 잘 붙잡으면 돼. 응? 중간에 나는 예수님보다 부처님이 더 좋아. 그럼 뚝 떨어지는 거야. 난 예수님보다 술이 더 좋아. 뚝 떨어져. 예수님보다 마약이 더 좋아. 나 예수님보다 게임이 더 좋아. 그럼 뚝 떨어져. 그럼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 다 교회 나와. 그러니 이렇게 다시 갔다가 붙여주는 게 전도야. 여러분이 친구들 전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잘 다녀서 친구들을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좋다고 그러는 친구들 많죠? 그런 애들을 전도해야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인형극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어요. 동선 하나 가지고 싶어. 너희들 못 풀어. 이거 못 풀어.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붙는 게 있어야 돼. 자, 지금부터 이제 불을 꺼주세요. 불을 꺼주세요. 여기도 앞에도
무자와 나사로 옛날 강남 어느 마을에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오늘부터는 에브리바디 오늘은 또 잔치를 벌려야 되겠구만. 날마다 잔치를 벌려야 돼. 왜? 돈이 많으니까. 사실은 내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기만 했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숨이 막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숨 막혀.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더니 아이고 내가 그다지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아유,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는 데인 거야. 심장마비로. 그때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큰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하루에 무조건 5천만 원씩 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5천만 원.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5천만 원씩을 펑펑 쓰고 있어요. 잔치를 벌리고. 좋은 건 다 먹고. 하루에 밥을 9번을 먹어요. 오징어 20번 싸. 그리고 똥을 한 20번 싸고. 그런데 아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사는데 뭐 불만 있어? 내 돈 내가 쓰는데 뭐 어때?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있어? 빨리 들어가서 술을 마셔야지. 나는 술 한 병에 보통 500만 원짜리만 마셔. 왜? 하루에 5천만 원씩은 써야 되니까. 빨리 들어가서 술을 마시자. 그런데 이 동네에는 그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거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배고파. 배고파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나는 거지예요. 너무 배가 고파.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 돈 많은 부자 아저씨는 날마다 고기만 구워 먹어요. 날마다 술만 마셔요. 오늘은 내가 고기, 먹다 남은 고기라도 조금 얻어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아요. 아저씨, 부자 아저씨, 누구야? 도대체 누가 날 불렀어? 나 기분 좋게 술 마시는데. 너희야. 얘들아, 너희들이 날 불렀어? 그럼 누가 날 불렀어? 아무도 없잖아. 누가 도대체 날 부른 거야? 응? 그 참 이상하다. 어휴, 큰일 날 뻔했다. 어휴. 아니야, 내가 왜 숨었지? 거진데.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내가 왜 숨어? 아니야, 다시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저 아저씨를 불러야 되겠어. 그래서 밥을 좀 얻어 먹어야 내가 살 것 같아. 아유, 그렇지 않으면 쓰러져 죽을 것 같아. 아저씨! 누구야? 또 누가 날 불렀어? 얘들아, 너희들이 날 불렀냐? 아니요. 그럼 누가 날 불렀어? 너 나와봐. 네가 날 불렀지? 예. 이게 누구야? 너 거지 나사로 아니야? 맞습니다. 너 여기 밥 달라고 그러려고 그러지?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 야 이놈아, 너한테 밥 줄 게 어디 있어? 응? 너한테 줄 밥은 없어. 너 여기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한마디만 더 하면 너 몽둥이놈 매를 맞을 줄 알아. 밥 달라고 안 그럴게요. 그럼 라이스 좀 주세요. 라이스 또 뭐야? 얘들아, 라이스가 뭐냐? 몰라? 아니, 라이스가 뭔지도 몰라? 얘네들 가정교육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나도 모르지만. 라이스란, 우리말로 밥이에요. 밥? 밥? 야, 이놈아! 너한테 줄 밥은 없어? 그러면 고기를 주세요. 와? 우리 집에서 굽는 고기는 한우 소고기야? 예? 한우 소고기가 뭐가 달라요? 저 고추장이나 미국산하고 달라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주세요. 야 이놈아! 너한테 줄 밥이 어딨어? 너한테 줄 고기가 어딨어? 빨리 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저씨, 나 조금만 주세요. 아니, 이 녀석이. 너 정말로 해서 안 되겠구만. 너 좀 매 좀 맞아야 되겠다. 왜 이랬어요? 왜? 이 녀석이 어디 와가지고 밥을 달라고 그래, 이 녀석이 그냥. 못된 놈. 매 좀 맞아야 돼. 에이, 들어가서 술이나 마시자. 뭐야? 아버는 죽이 싫으면 때리지나 말지. 왜 때려? 하나님, 나사로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밥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웃자. 그래도 기쁘게 살아야지. 아저,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전도를 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분명히 지옥에 갈 거야. 그래, 그냥 가면 안 돼. 오늘은 내가 저 할아버지를 꼭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이놈이 또 왔네, 이놈이! 야, 이놈아! 어? 이번에 안 썼네? 할아버지. 왜? 또 밥 달라고? 아니요. 그러면 고기 달라고? 아니요. 그럼 왜 왔어? 할아버지,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말해봐. 할아버지. 왜?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 뭐? 야 이놈아, 내가 왜 지옥을 가? 할아버지,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은 100% 지옥 가요. 그러다가 교회도 안 다니고 맨날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그러다 죽으면 100% 지옥 가요. 예수님을 믿으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어요. 너나 믿어. 이놈아, 내가 그런다고 해서 교회 나갈 것 같아? 내가 그런다고 예수 믿을 것 같아? 아저씨, 할아버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 한번 물어보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대답해, 어린이 여러분! 네. 나사로 말대로 정말 내가 죽으면 지옥 가요? 네. 아, 내가 왜 지옥을 가?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지옥을 가? 아저씨, 돈이 많다고 집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저씨,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저씨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꼭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셔요. 내가 왜 후회를 해?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건강한데 내가 왜 후회를 해? 아저씨, 예수님 믿으셔요? 예? 안 믿어, 이놈아! 믿으세요. 아, 이놈아,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안 믿어. 믿으세요, 아저씨.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여기 있는 사람이, 모르겠지. 여기 있는 줄 모르겠지. 아유, 이제 갔나 보다. 아유, 아저씨. 야! 어이구.
건질기노. 하여튼 예수 믿는 놈들이 제일 건질겨. 아저씨! 아저씨 예수 믿어요! 이렇게 나사로는 부자 아저씨를 만날 때마다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부자 아저씨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날마다 나사로를 때려주고 그리고 나사로를 괴롭히고 또 어떤 때는 막 강아지를 풀어가지고 나사로를 물게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나사로가 그만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 만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절대로 우린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는데 아이고 불쌍하게 살다 살면 안 되죠. 예수님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나사로가 이렇게 죽자 천국에서 천사가 노을노을 내려왔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누구세요? 나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천사니라. 자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꾸나. 예? 내가 천국에 간다고요? 그래 너는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 천국에 갈 자격이 충분하단다. 난 돈도 없고 집도 없었어요. 나는 옷도 한 벌밖에 없었어요. 나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너 이런 노래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와 들어봤어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나 나를 따라 천국에 가자꾸나. 어린 여러분 내가 드디어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어린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천국을 갈 텐데 빨리 와요. 잠깐만요. 어린 여러분 내가 천국을 가서 구경하면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릴게요. 빨리 와요. 이제 와요. 우리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필이면 나사로가 죽던 바로 그날 이 부자도 죽게 되었어요. 숨막혀. 얘들아 내가 이상하다. 부자야 일어나라. 누구세요? 자 나와 함께 가자. 어딜 가요? 가자. 어딜 가요? 지옥에 가야지. 안 돼요. 내가 왜 지옥을 가요? 그럼 어디 가? 천국이요. 네가 왜 천국을 가? 못 가나? 너에게 기회가 많이 있었건만 너는 모든 기회를 다 놓쳤다. 네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 안 돼요. 아,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 싫어요. 안 가요. 얘가 좀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야, 너 빨리 갈 거야, 안 갈 거야?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가자! 이러지 마세요. 이게 아요. 이 부자는 이 무서운 지옥으로 끌려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천국에 간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천국에 간 나사로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는 바로 천국입니다.
내 이름이 누구게? 내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천국에 오는 사람들을 천국을 가이드해 줄 사명이 나한테 있어요. 자, 오늘은 누가 천국에 오게 되었느냐? 바로 나사로가 천국에 오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을 잘 믿었거든. 우리 나사로가 이 천국에 오게 되었는데, 우리 나사로가 우리 천국에 들어오면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을 해주세요. 자, 나사로가 온다, 온다.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이다. 안녕하세요. 그래, 잘 왔다. 어르신 누구세요? 나? 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님 안녕하세요. 그래. 근데요, 천국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하야부지. 왜? 하야부지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왜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증정해 주려고 그런다. 네? 정말이에요? 그럼, 누구나 다 천국에 오면 다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또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녔는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가, 그거에 따라 면류관을 준단다. 와, 내 것도 있어요? 그럼.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자, 면류관이 여기 있단다. 와, 와.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와, 야, 면류관을 쓰니까 너무 멋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천국에 오면 빛나는 면류관을 다 쓰게 되는 거야. 어린이 여러분들도 면류관 쓰고 싶어요? 네. 왜 대답이 시원찮아? 면류관 쓰고 싶어요? 네. 대답이 시원찮으면 면류관이 작아지는데, 대답이 커야 면류관이 커지는 거야. 근데요, 하야부지. 왜? 전국에 왜 이마트가 없어요? 아? 웬 이마트? 이마트가 있어요. 가서, 가서 원 플러스 원도 사먹고, 그리고, 가서, 라면도 사먹고, 컵라면도 사먹고, 그러죠. 아니, 천국에 와서 왜 컵라면이야? 날마다 컵라면 육진이를 때웠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유, 천국에 그런 거 안 먹어요. 예? 그러면 뭐 먹어요? 자, 여기 봐라. 여기 이렇게 맛있는 생명과일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지 않냐? 어? 저거 나 따먹어도 괜찮아요? 그럼, 저건 다 네 거야. 우와, 저거 내가 날마다 따먹어도 돼요? 그럼. 와, 근데 저기 애들이 강물에서 막 목욕을 하네요? 저건 생명수강이야. 근데 애들이, 어우, 저 물을 막 마셔요. 왜? 어이, 뒤져워. 아, 괴롭다니? 그 애들이 수영을 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오줌을 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더럽잖아요. 얘들아, 너희들도 종종 그러지? 왜 대답이 없어? 아유, 전국에서 또 오줌이 없어요. 예? 전국에선 또 오줌을 안 싸요. 그래서 화장실이 없어요. 예? 그럼 아무리 먹어도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싸요? 그럼. 와, 신기하다. 그리고 이 천국에는 경찰서가 없어요. 왜요? 나쁜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병원도 없어요. 왜요?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코로나도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원숭이 두창도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감기도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우와, 그러면 내가 이 천국에서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래, 몇 년 동안 살 것 같니? 1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년. 10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0년. 만년이요. 에게게. 겨우 만년. 그럼 얼마나 살아요? 잘 봐라. 예. 천국에서는 아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야.
내 묘주가 떨어졌어요. 내 묘주가. 잠깐만 기다려. 천사들이 와서 주워다 줄 거야. 자,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잘 써.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때도 잘 돌려야 돼. 알았어? 알았어요. 야, 어머니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린이들도 이 천국에 와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대답이 시원찮아. 응? 감사교회 어린이들 대답 소개해. 천국 오고 싶어요? 네. 그래. 그러면 나 이 천국에서 사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왜 그 아저씨 얼굴이 안 보여요? 누구? 우리 동네에 돈이 아주 많은 아저씨가 있었어요. 부자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도 나하고 똑같은 날 죽었어요. 근데 왜 없어요? 어? 이상하다. 그 사람이 여길 왜 와? 그 사람은 돈이 아주 많았단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천국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집이 엄청 컸어요. 집이 500평도 넘었어요. 집이 크다고 교회 천국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에?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이 천국에 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천국에 오게 됐구나. 그럼, 아, 언제야 천국 구경을 가졌구나. 잠깐만요. 왜? 그럼 그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아, 뭐 이렇게 관심이 많어. 그 사람은 나쁜 곳에 갔어. 어딘데요? 아휴, 지옥에 갔어. 예?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아주 뜨거워. 예? 어떻게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 예? 얼만큼 뜨거워요? 무지무지 뜨거워. 예? 얼만큼이요? 천국 구경이나 하자고 했습니다. 천국 구경. 아니요. 나 지옥에 한번 구경시켜주시면 안 돼요? 오늘 어린이날이니까요. 어린이날 기념으로요. 나 지옥 구경 한 번만 시켜주세요. 아니, 천국에 와서 지옥 구경 시켜달라는 놈 처음 봤네. 어린이 여러분, 구경 시켜줄까요? 네. 아, 대답을 확실히 해. 네. 구경 시켜줄까요? 네. 좋아. 그럼 나 따라와. 응. 내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도록 하겠다. 와, 정말이지요? 그래, 따라와. 예. 이리하여. 이 나사로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딱 한 번만 보여줄 테니까 나중에 혈 때 지옥 가겠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가도 안 되고 구경해도 안 돼요. 이제 딱 한 번만 보는 거예요. 일평생 딱 한 번만 구경시켜주겠어요. 자. 하지만 너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된 것이다.
떠나지 말라 좀 구해주세요. 나이 지옥에서 구해주세요.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너무 마음을 괴로워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안 된다. 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건만 저 세상에 살 때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하여 너는 그 지옥 속에 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님을 믿을걸. 감사교회를 나갈걸. 이미 때가 늦었느니라. 아저씨,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가자고 그랬잖아요. 왜 근데 교회를 안 나가고 그랬어요? 아, 난 몰랐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을 난 몰랐어. 아저씨, 안 됐다. 아브라함 아버지, 이제 그냥 가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끔찍해요. 나 좀 구해주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주세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물 한 방울만 좀 부탁해요. 안 된다. 너는 저 세상에 그 많은 날을 이미 기회를 다 놓쳤느니라.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가서 전도한다면 분명히 다 교회를 나가서 이 무서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안 된다. 저 세상에는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들이 있어서 오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느니라.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전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듣지 아니하리라. 나를 구해주세요. 아, 내가 늦었느니라. 자, 우리 가자꾸나 나사로야. 네, 가요, 가요. 무서워요. 가요, 가요.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나 좀 살려줘요. 아이고, 뭐야. 아, 이거 누구야. 무서운 게 많아. 지옥에 괴물이 너무 많아. 지옥에 너무 무서운 게 많아. 무서워, 무서워. 이게 뭐야? 이렇게 이 부자는 지옥에서 날마다 무서운 괴물들에게 시달림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가고 싶지요? 예수님을 잘 믿을 사람만 아멘! 모두 다 예수님 믿고 다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